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1월 2일이고 2020년입니다. 쥐의 해죠. 첫 번째로 고른 두 분 우동균님과 김찬영님의 사진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동균님은 사진을 19장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가 13장을 제외하고 6장만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19장을 보냈는데 왜 19장 안 보여주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진의 정리가 좀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착한 사진을 버리라 유튜브를 꼭 진행하신 걸 계속 보시면 어느 정도 세련되어진 사진을 좀 찍었으면 좋겠다. 사진을 많이 찍으면 저절로 세련되어진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15장으로 사진을 압축해서 없어서 그냥 이것저것 넣는 게 아니고 15장으로 압축, 그러니까 수천 장 중에 15장으로 압축해서 보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15장 찍어서 15장 사진 보내, 내가 20장 찍었으니까 20장 사진 보내 이런 거 아니거든요. 15장의 사진을 보내라고 했는데 19장을 보내는 것은 우선 자기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작가가 적어도 나는 15장에 압축해서 뭔가를 보여주겠어 하는 자기 의지가 부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19장 가지고 19장은 도대체 내가 못 고르겠으니까 김홍이 네가 골라봐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실제는 15장으로 압축하는 혼자서 고민하고 고뇌하고 하는 그 압축하는 그 과정이 공부입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보내서 제가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도 공부지만 실제는 본인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고심하는 그게 진짜 공부예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데 답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걸 압축하고 세련된 사진을 골라내고 하는 것에 답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은 우동균님과 김찬혁님의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자, 미성년자 출입을 금합니다. 첫 번째 사진 딱 보는 순간에 아 이거 뭔가 들어가면 미성년자가 들어가면 안 되는 곳. 아 야 이거 재밌다 그죠? 네, 그런 흥미진진한 얘기를 할게요. 앞에 구차한 얘기 필요 없죠. 그죠? 글렀으면 이런 거예요. 골목을 들어서자 미성년자 출입 금지가 적혀 있었다. 여기서부터는 미성년자는 출입 금지다. 나는 데리고 갔던 나보다 한 살 어린 동료들을 밖에 두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 시작되는 거죠. 앞에 구주구주한 얘기가 없잖아요. 그럼 한마디로 탁 치면서 내가 지금 어디로 들어갈 거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소설이거나 시의 전개이거나 이런 것처럼 이미지의 전개도 비슷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여러분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사진을 갖다 놓는 게 아니고 사진을 어떤 사진을 갖다 놓으면 그 사진이 다음 사진, 자기 뒤에 따라올 사진을 부릅니다. 이게 이제 참 이해가 하기 힘든 건데 첫 장의 사진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고르면 그 사진과 연계되어 있으면서 두 번째 말을 해줄 사진을 자연스럽게 골라내는 능력, 그게 배양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 해보면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선생을 찾아서 공부하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것도 가르쳐주는 선생님 또 별로 없어요. 그게 이제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착한 사진은 버려라 유튜브에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사진 볼까요? 어떤 사진을 골랐는지. 저는 19장을 골라놓은 것 중에 순서대로 골라놓은 것 중에 그 중에 몇 장을 이렇게 추린 거예요. 두 번째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요금표 시간 8만 원, 1박 숙박은 15만 원. 아, 롱타임, 숏타임 이런 얘기다 그죠? 우리가 딱 보면 알죠. 롱타임, 숏타임 뭐 비싸지 않네요. 이런 얘기를 해서 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외에 배를 타고 돌아다니는 친구들의 얘기, 후배님들의 얘기, 또 선배님들의 얘기를 들으면 세계의 환락가에 있는 홍등가에 있는 화대는 그 동네 신발값과 같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신발값이라고 하는 건 구두값과 같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구두 한 켤레 얼마나 잘 모르겠네요. 저는 구두를 잘 안 신고 다녀서 그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걸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는구나. 기본 요금표 시간 8시간, 숙박은 15만 원. 시간당 하는 건 8만 원인가 봐요. 그죠? 아, 그러면 여기가 어딘지 알겠다. 그죠? 대구의 자갈마당 하는 곳입니다. 자갈마당. 술병 늘어져 있는 거 보십시오. 저기 다 이사 갔는지 술병, 옛날에 있던 하이트병, 하이트 술병들이 늘어져 있습니다. 널브러져 있다 그러죠. 이런 걸 보고. 그 안에 있던 아가씨들이 앉아있던 의자들도 있는 그대로 있고. 손님과 아가씨들이 자던 방이었습니까? 무슨, 손님을 접대하던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은 사람 하나 없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아가씨가 가지고 있던 인형조차도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은 콘돔, 서랍 속에서 나온 수많은 콘돔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동균님 사진을 좀 많이 찍으시면 사진이 세련되어집니다. 그거는 자기 스타일로 세련되어져요. 꼭 어떤 형태로 세련되어진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사람마다 스타일 다르잖아요. 어투도 다르고 음성도 다르고 지문도 다 다르듯이 스타일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독특한 스타일은 찍는 양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 화각을 연구하는 데 따라서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세련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련된 화각을 부사하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같은 말을 동호반복, 유사한 사진들이 계속 등장하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한 사진 압축해서 10가지 얘기를 한 장에 착착 압축해내는 그죠? 10장의 사진에 10가지의 이야기 있다면 10장을 딱 전시하면 100가지의 얘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술하는 것 여기에 콘돔이 있어요 라고 서술을 해도 그 안에 갇히지 않게 하라. 그 말이거든요. 서랍장 안에 콘돔이 있어요. 여기 서랍장 안에 콘돔이 있는 사진이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말 속에 갇히지 못하죠. 무언가 아, 저 콘돔을 누가 썼을까? 저 많은 콘돔이 있었네? 그리고 저렇게 수요가 많았단 말이야? 그럼 그게 우리 한국 사회야? 그게 남자들의 행태야? 이런 식의 생각들이 계속 연결고리를 가지고 이어지잖아요. 이렇게 이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 콘돔이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갇히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세련된 사진과 15장의 관계성에 대해서 좀 열심히 공부하고 특히 착한 사진은 버려라 유튜브를 꾸준히 보십시오. 본 걸 또 보고 여러분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두 번째 사진 김찬영님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영님은 무슨 사진을 찍은가? 포트폴리오에 도시 사진이 많이 등장해요. 첫 번은 도시가 등장했어요. 두 번째 사진 도시에 있는 창을 통해서 고압선이 지나가는 게 보입니다. 아주 중의적이다 그죠? 창만 보이는 게 아니고 고압선만 보이는 게 아니고 그놈으로 구름도 보이고 하늘도 보이고 해서 뭔가 도시의 허망함 같은 게 드러나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햇살이 내려앉는 저거 뭐라고 합니까? 빛내림이 보이는 사진 잘 찍어요. 이분은 사진 참 괜찮게 찍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련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쌍용 아파트에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고 조금 서먹서먹해요 사진들이. 이게 연결고리가 조금 이상해졌어요 여기서 갑자기. 그리고 도심에 또 어두운 광경들이 등장하고 여기까지는 아까 1번, 2번, 3번, 5번 사진은 괜찮아요. 4번이 난데없이 이상해 등장한 거지 그죠? 이 사진도 좀 이상해요. 아까 도시에서 갑자기 촌으로 가버렸어. 촌인지 집들이 많은 주택지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등장해요. 갑자기 왜 사람이 등장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게 연결고리를 제대로 못 찾고 있는 거거든요. 앞에는 도시의 사진들이 쫙 등장을 하다가 난데없이 사람이 등장한다. 그죠? 앞에는 그로데스크한 사진들이 등장하다가 갑자기 난데없이 밝은 대낮이 등장한다. 이거 참 이해하기 힘든 거거든요. 점차적으로 하면 몰라도, 아니면 반전이면 몰라도, 반전도 아니고 점차적인 것도 아니고 난데없이 등장한다. 이거는 좀 지향해야 될 편집법이다. 사진을 보여주는 방법으로서는 서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애들이 등장해요. 애들이 뛰어가고 있다. 뭐 이런 걸까요? 글쎄요. 다시 빛이 받는 아파트가 등장했습니다. 사람이 지나가요. 버스가 지나가고. 근데 이 사진과 조금 전에 그 사진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이미지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난데없이 이런 식으로 그냥 자신의 사진을 나열하는 거죠. 이건 편집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런 걸 나열이라고 합니다. 편집하는 게 그 사진의 마지막 부분에 되게 중요한 작업이거든요. 그 작업을 하는 걸
착한 사진은 버려라에 등장하는 잘 찍은 사진들, 또 제가 수시로 하는 얘기들을 잘 메모하셨다가 자신의 사진을 편집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쓰고 보세요. 그냥 뭐 난데없이 사진 보내가지고 야, 이 나 포트폴리오니까 너 한번 봐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뭐 그 심정은 제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지만 좀 더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주문자, 적어도 여러분의 사진을 리뷰하고 크리틱하는 김홍이에게, 김홍이가 원하는 게 뭐야? 아, 저게 일종의 기준이야? 그럼 기준이라면 적어도 그 기준을 맞춰야겠어 라고 하는 자기 각오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변화가 있죠. 그죠?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다시 또 하늘이 등장하고, 이거 참 좋아요. 이 사진들은 다 좋아요. 다 난데없이 아파트, 해맑은 아파트가 등장하고, 사람이 지나가고, 또 흰머리 아저씨 아주머니가 등장하고, 멍한 하늘이 등장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은 제가 볼 때에 그로데스크한 사진들만 딱 남기고 나머지 다 빼셔야 돼요. 1번, 2번, 3번, 5번 뭐 그리고 그로데스크한 사진들 몇 장 있잖아요. 그런 시커먼 유형의 사진들만 딱 남기고 나머지 다 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림이 되어도 된다. 그래야지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싶어하는지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이것저것 내면요,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라면도 아니고 국수도 아니고 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늘도 응모해 주신 분들이 많이 밀려 있는데, 당분간 제가 서울에 1월 8일 날 착한 사진은 버려라의 참여자들 백인 백작전의 대왕장 뒤에 있는 비움 갤러리에서 오픈식을 합니다. 1월 8일 저녁 6시, 그때와 1월 9일 날 충무로 반도 카메라가 있는 반도 갤러리에서 저의 청춘방랑 전시가 있을 겁니다. 그때가 되면 제가 일주일 동안 집을 비워요. 그러니까 그 전에 가능하면 여러분들의 사진을 많이 소개를 하고, 지금 보내온 것도 제가 열어보지 못한 것들이 많으니까 그것도 가능하면 소개를 좀 하고, 그래서 다시 이 전시가 끝이 나면 여러분과 함께 유튜브에서 착한 사진은 버려라 해서 여러분들을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